안녕하세요. 빅세지파입니다. 오늘은 옛부터 끓여먹던 전통적인 김치국을 아주 감칠맛 나고 시원한 맛으로 아주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김치를 썰기 전에 이제 물을 조금 썰어주세요. 조금만 이제 도톰하게 이제 채를 썰어주세요. 이제 이거는 동치미 무인데 동치미 무하고 동치미에서 나온 이렇게 파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주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동치미 무는 채를 얇게 썰어주세요. 이건 이제 동치미에서 나온 쪽파인데 이것도 이제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건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제 대파 한 뿌리도 큼직큼직하게 이제 썰어주세요. 두부 반모도 이제 납작납작하게 이제 썰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김치를 썰어주세요. 이제 김치는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이제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주시고 이제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썰어놓은 김치를 넣어주세요. 김치 국물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 된장을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썰어놓은 무도 이제 미리 넣어주시고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동치미 썰어놓은 무에다가 이제 쪽파를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고 한 소금 이제 펄펄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펄펄 끓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제 거품은 이렇게 걷어주세요. 이제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할 때 이제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끓을 때 넣어주셔야지 이제 비린내가 안 나요. 이제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고 한 소끔 더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끓여주면은 이제 간을 맞춰주세요. 이제 간만 맞춰주면은 이게 아주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건 이제 천일염 소금이에요. 이제 요리용이에요. 이걸 넣어주시면 더 개운해요. 이제 국간장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제 멸치는 따로 꺼낼 필요가 없고 이대로 멸치를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국물이 뱉기 때문에 동치미 물을 넣기 때문에 이 국물이 아주 맛깔스럽고 맛있어요. 감칠맛 나고 이것도 아주 시원해요. 이 국물이 이때 이제 썰어놓은 이제 두부를 넣어주세요.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국물을 먹어봤는데 얼마나 감칠맛 나고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시원해요, 국물이. 국물이 아주 시원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 맞춰주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국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